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우리는 나의 못난 모습에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못나게 말을 하는가? 왜 이렇게 못나게 행동을 하는가 하며 자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스데반 집사처럼 정정당당하게 믿으며 주님의 복음을 선포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빌립 같은 사람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6절 말씀에서 도망자 빌립의 복음 증거를 믿고 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빌립을 통해서 더러운 귀신 들린 자들이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어집니다. 중풍병자가 회복되어지고 못 걷는 자가 다시 회복되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도망자라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비겁한 자라도 하나님은 빌립처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여자분이 장마로 인해 불어난 강물에 빠졌습니다. 물살이 세서 들어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가 구해낸 것입니다. 모두 다 그 남자분의 용기에 대해서 영웅이다 박수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인상 쓰며 말을 합니다. 누가 나 밀었어? 어떤 놈이 뒤에서 나를 밀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빌립입니다. 그것이 저입니다. 아멘. 나의 등 뒤에서 주님이 나를 밀어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사람을 살리는 사명자로 살아갑니다. 나의 비겁함과 부도난 인생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붙잡아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